매장에 방문하는 민폐 단골 손님 때문에 고민이라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너무 시끄럽게 통화하는 손님,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?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글쓴이 A씨의 가게에는 평일에 자주 방문하는 30대 여성 손님이 있다는데요. 해당 손님은 껌 씹는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웃으며 20분 이상 통화를 하는 등 매장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합니다. 심지어 통화를 하면서 튀어나온 침방울이 창문을 뒤덮어 손님이 가고 난 후에는 꼭 청소를 해야 할 정도라는데요. 하필 손님이 카페에 방문하는 시간대가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이라 다른 손님을 핑계로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. 이에 참다 못한 A씨가 손님에게 친구분이 한가하신가 봐요. 이 시간에 1시간 이상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 라고 눈치를 주자 손님은 백수예요 백수 라며 호탕하게 웃고 말았다는데요. 결국 A씨는 해당 손님이 오면 음료를 주고 난 뒤 시끄러운 전화 소리를 피해 가게를 나가 20분에서 30분을 서성이곤 한다고 합니다. A씨는 나름 단골이라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라 말하기 껄끄럽다며 어떻게 뭐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냐고 조언을 구했는데요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분 자주 하는 자리에 매장 내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지 말아달라는 안내문 붙여라. 귀를 틀어막아야지 어쩌겠냐. 단골이니 냅둬라. 손님 계실 때 다른 손님 한 분이라도 들어오면 조용히 해달라고 말해봐라 등의 조언을 남겼습니다.